안녕하세요. 제기입니다. 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와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사실 잘 알고 계시죠?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동사 구분법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자타동사 구분법만큼이나 중요한, 그러면서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동사 구분이 있습니다. 바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구분인데요. 오늘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. 꼭잘 익혀두셨으면 합니다. 자, 다음 예문 보시죠. I drink water. I like you. 두 문장 모두 주어, 동사,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. drink나 like 모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이고요. 자, 이 문장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볼까요? 자,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더하기 동사 ing. 기본 규칙이죠. I am drinking water. 난 물을 마시는 중이야. 그리고 I am liking you. 난널 좋아하는 중이야. 하지만 I am liking you는 잘못된 문장입니다. 왜 그럴까요? drink는 마시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동작 동사이고, like는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동작 동사에는 진행형 ing를 붙일 수 있지만, 상태 동사에는 ing를 붙일 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drink는 마시다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, 다시 마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like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인데, 멈추라고 해서 이 감정의 상태가 멈춰지진 않지요. 자,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멈출 수 있는 이런 동사를 동작 동사라고 합니다. 반면에 그렇게 할수 없는 어떤 상태나 상황이, 즉, 쭉 유지가 되는 그런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.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구분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자, 바로 멈출 수 있으면 동작 동사입니다. 바로 멈추지 못하면 상태 동사입니다. 동작 동사들 볼까요? run. 달리다가 바로 멈출 수 있죠. 그리고 read, sleep, watch, walk, fight. 모두 다 바로 멈출 수 있습니다. 사실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인 동작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. 그러니까 진행형 ing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. 하여간 이런 단어들이 동작 동사입니다. 반면에 love,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아무 느낌이 없다. 이게 안 되죠. 감정의 상태이니까요. 그리고 알다, know.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모른다? 이건 말이 안 되죠. 상태 동사입니다. 이처럼 상태 동사는 감정이나 지성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 be, have, want, need, believe. 자, 이런 단어들이 다 상태 동사들이죠. 자, 모든 동사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쉽게 구별하는 법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멈출 수 있으면 동작 동사입니다. 아, 그럼 도박하다, 갬블은 상태 동사 아닌가요?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데. 자, 네, 그런 정신 상태로는 멈추기 힘들지 몰라도 gamble, 이 동작 자체는 일단 바로 멈출 수는 있는 그런 행동이죠. 동작금은 그래서 빗장 뺑이네. 멈췄다가 다시 하고 또 올인되고, 아무튼 동작 동사 맞습니다. 그럼 like는 좋아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지 않냐? 응? 엉클잭 채널 뭐 좋아했는데 갑자기 싫어지네? 이 like는 동작 동사 아니냐?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상태라는 것은 이제 진행의 상황이 아닙니다. 그냥 감정의 상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ing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. 진행이 아닌 것이죠. 게다가 제 채널 자체가 갑자기 뭐 싫어하거나 불가능합니다. 얼마나 재밌게요. 그래서 like나 love는 진행형을 쓰지 않는 상태 동사에 속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문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I am loving you. I'm still loving you. loving you. 분명히 아까 love도 상태 동사라고 했는데 진행형으로 쓰고 있네요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love가 동작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. love는 기본적으로 상태 동사가 맞기는 하지만 진행형 ing를 붙이게 되면 기존의 정적인 느낌의 상태를 벗어나서 동작 동사의 어떤 동적인 느낌, 즉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그 보다 강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I love you라는 말은 무시제의 표현인 만큼 이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늘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를 당신에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만, I'm loving you라는 표현은 그 전에 없던 그런 사랑의 감정이 불쑥 생겼거나 또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 강조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대표적인 상태 동사 중에 하나인 비동사를 보면 You're being so kind. 이 표현은 당신은 대단히 친절하시군요 라는 느낌이 아니라 웬일이야, 갑자기 친절하고 그래? 막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젠 have를 잠깐 볼까요?
I have a pen. 자, 이 말은 되지만 I'm having a pen은 안 됩니다. have는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니까요. 하지만 I'm having lunch. 나 점심 먹고 있어. 이건 됩니다. 왜냐하면 이때는 have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eat, 먹다의 뜻을 가진 동작 동사입니다. 당연히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. 정리해보면 상태 동사가 진행형이 되는 경우는 방금 have의 경우처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이거나 혹은 일시적인 행동이나 동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동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I'm liking you 같은 문장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. 아니 러브처럼 갑자기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거나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. 왜 러브는 되고 like는 안 되냐. 하지만 like가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. 그런 감정이라면 like보다 더한 감정이 생겼다면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love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정도 고백하고 싶으면 I love you라고 하면 되지 무슨 I'm liking you냐 이거죠. 물론 문법 학자들이 그렇게 합의 본 건 아니지만 언어적인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죠. 하지만 또 재밌는 건 방금 설명드린 이유 그대로 liking을 사실상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그 언제냐면 love라는 단어와 이제 조합이 안 맞는 그런 목적어이거나 또는 어감상의 이유로 원어민들은 liking을 쓰기도 합니다. You liking it, huh? You liking it, huh? I'm liking this idea. I'm liking this idea. 규칙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. 그 변화를 따라가려면 그래도 기본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. 자, 저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